강문영, 첫 번째 남편은 이승철입니다. 영화 배우 탤런트 강문영 나이, 그리고 강문영, 이승철 이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. 영화 배우 강문영 나이는 51살입니다. 1966년 3월 5일. 고향은 경기도 파주. 잘 알려진 것처럼 강문영 첫 번째 남편은 이승철입니다. 둘은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가수의 결혼이었기에 당시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. 1995년 강문영이 결혼을 했지만 결국 1997년 이승철, 강문영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. 약 2년간의 짧은 기간이었고 이승철, 강문영은 자녀도 없었죠. 사실 이혼보다 먼저 강문영과 이승철의 결혼 이유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강문영, 이승철 사진. 원래 강문영 가족들이 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강문영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철을 선택합니다. 강문영 아버지 백운사는 이승철과 강문영의 사주는 결코 해로할 수가 없어서 이 결혼에 반대를 했다. 백운사는 딸 강문영 사주는 결혼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날 팔자가 아니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정 그렇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와 한번 살아나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몰래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. 이런 결혼을 했지만 결혼 초기부터 강문영과 이승철은 성격 차이를 심하게 내보입니다. 강문영은 승철씨는 요리를 직접 하는 등 자상할 때도 많지만 막내 특유의 토정을 부릴 때도 있다. 이승철은 강문영씨는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지만 난 피하는 성격이다. 이처럼 둘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. 게다가 이승철이 술을 잘 마셨는데 이 부분 역시 강문영이 싫어했던 것 같네요. 아무튼 둘은 성격 차이가 심했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자녀 없이 일찍 이혼을 한 것이 서로를 위하여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.